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김웅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포드의 정통 오프로드 브론코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브론코는 1966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1996년 단종 후 약 25년 만인 2020년 7월 북미에서 6세대 모델로 재등장했는데요. 과거 모델들이 F시리즈 프레임을 사용했던 곳에서 신차는 중형 픽업인 레인저의 바디온 프레임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체가 이전에 비해 조금 더 컴팩트해졌고 연비와 활용성은 증대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브론코는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아우른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겸비하며 그동안 지프 랭글러가 독점한 수입 오프로드 시장에서 직접 경쟁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브론코 차체 크기는 전장 4810mm, 전폭 1930mm, 전고 역시 1930mm의 휠베이스 2950mm로 1세대 모델에 각지고 투박하지만 클래식한 실루엣을 계승한 모습인데요. 랭글러 포드 루비콘과 비교하면 전장에서 75mm 짧고 전폭과 전고는 각각 35mm, 80mm 여유롭습니다. 휠베이스는 루비콘이 60mm 더 길고요. 두 차종이 모두 박스형 차체와 오프로드 콘셉트를 강조하는 만큼 그 크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브론코 외관 디자인은 야생마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각진 레터링 그릴, 둥근 헤드램프, 이목을 사로잡는 팬더 플레이어로 둘러싸인 대형 타이어 등 1세대 모델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은 모습인데요. 넓은 트랙, 높은 지상고, 짧은 전후면 돌출부 등은 아웃도어 주행에 최적화된 느낌입니다. 여기에 국내 사양의 경우 포도 하드탑 아우터 뱅크스 단일 트림으로 출시됐는데요. 이 경우 루프와 도어를 탈부착할 수 있고 전용백에 보관 또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루비콘과도 닮았네요. 실내는 레트로한 외관 디자인과 반대로 최신식 디지털 구성으로 채워진 모습인데요. 특히 직관적인 아날로그식 속도계와 함께 설치된 12인치 터치스크린은 오프로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포드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포 기술을 통해 향상된 음성인식을 비롯해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무선기기 연결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 체형에 맞춰 여러 각도로 손쉽게 조절 가능한 파워 시트를 적용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코파일럿 360 시스템 및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장치도 마련되어 아웃도어 활동에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국내 출시된 브론코 파워트레인은 2.7L V6 에코부스트 트윈터보 차저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 55kg.m을 발휘하고요. 이 밖에도 당연히 오프로드 콘셉트 모델답게 GOAT, 고주 오버 애니 타임 오브 터레인 지형 관리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형에 따라 노멀, 에코, 슬리퍼리, 샌드버드, 스포츠 등 6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고성능 오프로드 안정성 서스펜션 시스템 및 트레일 툴박스가 장착된 부분도 특징입니다. 또 기어 노브 하단으로는 상황에 따라 2륜 하이, 4륜 로우와 하이, 4륜 오토 등 4가지 모드의 기계식 트랙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드 브론코의 국내 판매 가격은 6,9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좌우로 거의 15도씩 기울어지는데도 제가 웬만해서는 안 뒤집어져요. 그러게요. 15도, 20, 거의 18도, 20도까지도 예. 가는데도 예. 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깊게 느껴지네. 밖에서는 물 높이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네. 이 물 속에는 이제 워드가 있기 때문에 푹 꺼져요. 그러네. 네. 상태가 안 좋구나. 어이구. 네, 이렇게 출발한다. 잘 보세요. 왼쪽으로. 차 가요. 여기서 악셀 밟으면 그냥 네, 또 예. 그러다 이제 악셀을 막 밟다가 뛰면 다시 그렇죠. 걸리는 기능이 거고요. 이제 걸리는 거고요. 이제 저런
꼭지점에서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예. 언덕 무거리처럼. 예, 예. 내려가다 보면 이 꼭지점에서 발을 딱 띄워보세요. 지금. 예, 떼었어요. 예. 오, 예. 이렇게 바로 올리는구나. 그리고 다시 또 악셀링을 하면 가보면 다시 예, 가고. 그냥 가고. 어, 이게 되게 편하네요. 예, 이게 다른 차에 없는 길. 에이트 출발. 에이트 출발합니다. 이거 또 커피야. 에이쓰리 출발하세요. 에이쓰리 출발. 제가 이제 더더더더더 할 때는 악셀링을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에이프 출발. 에이프 출발요. 네, 천천히. 더 가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 예, 좋습니다. 더더더더. 한쪽 바퀴를 잠금으로써 예. 회전 방향으로 줄이는 거죠. 눌러보세요. 요거요? 예. 그러면 락킹이 풀리고 예. 한쪽 바퀴를 제어를 하는 거죠. 어, 여기 그림이 표시되네. 뒷바퀴가 예. 좌우로. 진입하세요. 회전 방향이 준다고요? 네. 한쪽 바퀴를 같이 굴러야 되는데 아예 잡아버려요. 그래서 회전 방향 자체를 밟으세요, 밟으세요. 네. 지금처럼. 아, 이게 잡힌 거예요? 네. 오. 아, 한쪽 바퀴를 잡아서 이렇게 턴다고요? 네, 중심. 아. 이게 2차 바퀴, 우리 세 개의 2차 바퀴 없습니다, 세 개에서. 오, 되게 특이하네, 그거. 네, 그래서 마지막 코스에서 또 이제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을 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우리가 어디 오프 가거나 좁은 길을 갔는데 예, 예. 와 뒤에는 낭떠러지고 뭐 그렇죠, 그렇죠.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약간 드리프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예. 아. 이걸 눌러주실까요? 뭐요? 예. 주행 중에도 되고 어, 그러네요. 또 주행 중에 라커를 눌러보세요. 예? 예? 되고 오, 오. 바로 되는구나. 예, 예. 어, 이게 진짜 편하네. 여기 있으니까 예. 오른쪽 뒷바퀴가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냥 점을 찍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약간 되게 가짜 같은 느낌인데 희한하게 턴을 하네. 그냥 생긴 것만 봐서는 그렇게 오프로드 잘 뛰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체험을 해보시면 그래도 없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예. 좀 재밌네요, 그런 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